분명히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인데 뭔가 동포스러운 동네 대림동. 십수년 전 아버지가 이 근처에서 공장을 운영하셨던 터라 친할 법도 한데 이 근처는 지나가보기만 했지 뭘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. 뭐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에 뉴스나 신문에 나오지 않았던 무서운 사건도 종종 있었다고 하고 표준어보다도 연변 사투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게 이질적이어서였던 것 같기도 하다. 당연히 사건 사고는 이제 좀 줄었겠지만 오랜만에 와본 이 동네는 이제 중국어도 많이 들리고 더 연변화되어 버린 것 같다.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이 동네를 찾게 되는 몇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요상하게 수많은 기사 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였다.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. 기사 식당답게 역시 부담되지 않는 가격의 메뉴가 인상적이다. 조금 일찍 도착해서 한가한 실내 안에서 구석에 자리를 잡아본다. 보통 영상 찍을 때 허락을 받는 편인데 사장님이 너무 바빠 보이신다. 가게의 운영은 반찬부터 메인 식사까지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. 심지어 카드의 경우는 계산도 셀프로 해야 하는 게 재밌기도 한데 사장님 1인이 운영하는 점포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든다. 몇 가지 반찬과 밥솥에 담겨있는 국물을 떠서 자리로 와본다. 날도 춥고 언제나처럼 국물부터 한 숟갈 떠보면 별 생각 없이 떠왔는데 은근히 맛있다. 절대 그냥 맛있는 거 아니다. 콩나물국과 짬뽕 국물의 중간 정도? 첫 술은 뭔가 밍밍한 듯하지만 먹을수록 뭔가 집밥스러운 느낌이 나서 은근히 매력있는 맛이다. 그리고 잡채밥. 솔직히 이 비주얼을 보고 만족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. 무심하게 썰려있는 채소들과 많아 보이지 않는 잡채, 고기도 잘 보이지 않고 밑에 깔려있는 밥도 볶음이 아닌 일반 밥이다. 심지어 양이 많은 것도 아니다. 하지만 기사 식당들의 밥들은 원래 비주얼로 먹는 건 아니지 않은가? 이 잡채밥 국물처럼 은근히 맛있다. 절대 그냥 맛있는 건 아니다. 무심한 듯 다양해 보이지도 않았던 재료들이지만 있을 건 다 갖추고 있고 어찌되었던 갓 조리된 잡채에서는 은근한 단맛이 입안에 묻어난다. 무엇보다 볶지 않은 맨밥, 그 밥 자체가 맛있다. 안 그래도 손님 중에 한 분이 밥 짓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던데 이곳 그냥 밥 맛집이다. 어떻게 짓는지 나도 좀 배워가고 싶다.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잡채밥은 은근히 맛있었지만 왕돈가스를 먹었으면 밥도 따로 먹고 되게 맛있었을 것 같다.